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아, 제가 돈을 펑펑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 5천 다이아 남았는데요. 그쵸. 제가 이 10다이아, 20다이아 되게 아껴가면서, 지금까지 돈을 모으고 했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 너무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요. 다시 한번, 예, 알뜰살뜰 돈을 모아가면서, 도감 작업도 하고 스펙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걸 사는데 이걸 쓰는데 다 써야 되죠. 이 지금 이제 이벤트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는데요. 용어 인장 여기 구매하는 것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여기 사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아, 빛나는 비늘 패키지 이게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가격 많이 떨어졌다. 이 패키지를 파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사에서는 이거 신념끼워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와, 내 아이들 끝내주죠, 팀장님. 아니면, 그래, 우리 팀원. 아우, 돈 잘 벌어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했을지 모르는데, 물론 개발자분은, 아우, 2000 다이아씩이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좋을지 몰라도,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점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개발자님, 물론 돈을 수급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임 회사가 이걸로 수천만 원 이상 벌었겠죠. 그런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가격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조절을 조금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크게 뭐 비판하거나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들 파실 때 돈 이번 달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번 달만 이 게임 플레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달도 하고 그 다음 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가격을 풀어버리면은 시세가 자꾸 뚝뚝 떨어지니까요. 예, 지금 그런 것들 자 아이템 만드실 때 조금만 생각 좀 해주세요. 이번 주 수익 많이 생겼다고 막 회식하고 막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다 유저들한테 다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장비들 보세요. 장비들도 이 가격들이 뚝뚝 떨어진 게 뭐야? 이거 용살자를 봐도 15다이아밖에 안 해. 아휴. 기획하신 분들은 칭찬 받았겠죠. 왜냐면 한 1, 2주 정도는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니까.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상자들도 야, 이 유저들한테 뭐 즐거움을 좀 주자 하면서 상자도 막 강화된 거 상자 막 드랍시키셨잖아요. 이런 거 4에서 7짜리 막 쏟아지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시세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자, 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7에서 11짜리 희귀 무기 상자 요거 50개를 열어볼게. 50개 열 수 있나? 50개 딱 열면은 가격을 보면 이쪽에 50개를 열면은 그래도 9, 8, 8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7, 8이죠. 어쩌다 운 좋으면 10짜리 하나 나오고요. 지금 이번에는 10짜리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9짜리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유저들은 이제 9짜리를 얼마에 팔겠습니까? 당연히 10다이아에 팔죠. 그럼 10다이아에 파니까 사람들이 또 요거는 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이거 9짜리인데 10다이아에 팔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9짜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9짜리를 어디갔지? 9짜리를 어디갔지? 9짜리 이렇게 9짜리 집어넣고 이제 강화하면서 날려먹는 거죠. 다 날리는 거죠. 그래 운 좋아서 하나 뜨잖아요. 하나 뜨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여기다 이거 중소 넣고 1회 강화 이렇게 진행을 딱 시키면 예, 11짜리 하나 떴네요. 그렇죠. 11짜리 하나 떴잖아요. 그러면은 유저들은 아유 좋아 이제 11짜리 나왔어 하면서 이제 요거를 또 상점에 판매하겠죠. 11짜리 어디갔지? 아이 너무 많아놓으니까 또 헷갈리네요. 11짜리가 지금 칼이 만들어졌는데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11짜리 잘 안 뜨는 거 아시죠?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럼 11짜리를 도감 작업을 나거나 이제 거래소에 팔아야 되는데 11짜리가 95다이아입니다. 95다이아. 이게 제가 지금 11이 뜬 몇 번을 돌려갖고 11이 한번 떴지? 그만큼 안 뜹니다. 그래서 겨우 만든 게 95다이아. 네. 저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네, 네 94다이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 강화가 원래 10위까지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7,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짜리 어디 가서
칠자리를 이렇게 갱으로 놓고 칠자리를 9 만들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쵸? 7, 8, 9두 단계인데요. 칠자리를 이렇게,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칠자리를 잔뜩 일단 넣어놓고 보시면은 7777 이렇게 다 집어넣었죠. 주문서 이제 꽉 채웠죠. 1의 강화. 이게 킹덤은 굉장히 강화 확률이나 축복을 넣었네. 아우 죄송합니다. 축복을 넣어버렸네요. 이게 아닌데. 제가 일반 깡으로 넣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실수로 눌러버렸습니다. 10짜리 빼고요. 네. 이 98짜리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로 강화해가지고 정말 확률이 낮잖아요. 이 순수 강화로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 됩니다. 순수 강화로 10, 또 10이 뜨네? 이거 왜 어떻게 뜨지? 10이 확률이 굉장히 낮을 텐데. 뭐, 운 좋게 떴나 봅니다, 이게. 20% 확률이고, 20%에서 성공하면, 예, 이제 10을 도전하는데, 10은 더 낮겠죠? 15%인가, 확률이? 아마 굉장히 낮을 텐데요. 그렇게 운 좋게 한두 개가 살아남는데, 지금 저 상자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아이템이 풀렸죠.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저 상자로 인해서 도감 작업은 쉬워지긴 했지만은, 이 아이템들이 너무 가치가 하락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 상점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 게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10짜리 만들었는데 35 다이아네요. 와. 네,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게 어딥니까? 저게 10 다이아짜리도 있거든요, 이게. 도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네. 10짜리 나온 거는 이렇게 올려놓고 팔고요. 정산 내역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CP의 대검 같은 경우 제가 만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39, 75, 48 다이아. 요거는 파멸의 바이블은 싸더라고요. 16 다이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차라리 빨간 색깔 강화해가지고, 예, 붉은 색깔, 이거 8 학살자의 대검 27 다이아잖아요. 그런 것보다 파란색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요런 건 요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상자 이벤트 상자가 다 이게 꽉 차가지고요. 이거 전부 다, 예,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요걸로 업데이트 안 합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봤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거는 이 여기서는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아이템 상자를 새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뭐 그게 뭐 맞다고도 할수 있겠지만은. 네, 아이템 상자를 새로 만드니까 계속 이제 아이템이 계속 개수가 늘어나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저녁 선물 상자라든지 이건 낼 수가 없고, 지금 돈이 꽉 찼네요. 네. 아, 참, 오늘 던전도 안 들었다. 파티 던전. 헉, 망했다. 파티 던전도 안 돌았네요. 시스템 끄고요. 파티 전체. 아, 180만이래요. 150만. 150만 손이요. 150만입니다. 내가 언제 150만 됐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목표가 되는 게 됐네요. 150만. 오, 희한하네. 내가 언제. 150만은 안 데리고 가겠죠? 180만이니까 150만은 안 데리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데리고 가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네. 150만 파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티를 제가 가지를 않아가지고. 네. 우와! 초대받았다. 우와, 대박. 희망님이 저 파티를 넣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희망님. 와, 180만 커트라인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파티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파던에, 네, 갈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티 넣어주셔가지고요. 이제 파티 던전에 한명더 있어야 되네요. 170만 이상. 와. 저 같은 경우는 150만이면은 저 얼마 버티질 못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태양의 사원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저분들의 도움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저도 뭐 찬밥 도우막을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늦게 접속을 하는 바람에. 네. 네. 자, 그럼 그 사이에 카드 조금만 열고요. 오늘 초반에 제가 조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주저리 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이템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요.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굳이 그게 정답이라든지 뭐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런 아이템들을 낼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자, 룬에 들어가서 로또죠? 50입니다. 50% 맥스 한번 50%. 하나, 둘, 셋, 제발! 아, 성공! 오, 좋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또 맥스. 아, 일반 룬이 부족하네요. 네. 일반 룬을 모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아, 150만입니다.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150만과 140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자, 변신 쪽에 가서 확정. 예, 영 확정하고요. 합성할 게 좀 있나요? 지금, 예, 합성 조금 돌릴까요? 합성. 오, 빨간 거 세 개 나왔어. 아, 하나도 안 나왔어. 어우, 두 개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어우, 네 개. 아, 그쵸. 아, 하나. 결국 이제 다 합하면 뭐 비슷비슷한 수치죠. 네. 닫기. 소환. 모두 열고요. 전부 확정. 영웅 확정하고. 제가 이거 영웅 확정해서 갈았더니 뭐 아무 말씀들 없이더라고요. 이게 맞나 봅니다. 예,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예, 전설 뜨면은 전설 그때는 하는 거고. 이거 갈아서 카드 강화 위주로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자, 이거 강화하면 뭐가 좋지? 사신 강화. 투 하면은 마법 관통 내성도 좋고요. 네, 강화해야 되겠네요. 강화. 결국 이제 다 이식 강화해야 됩니다. 얘도 이 강화해야 되고. 뭐, 볼 게 없어요. 다, 결국, 다 강화해야 되는 거라. 네, 강화. 수량이 부족하네요. 네, 강화 완료했습니다. 아직 다 모였나? 던전에 지금 파티 던전이, 한 분이 아직 못 들어오셨네요. 아, 한 분이 좀 좋은 분이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요. 네, 도감에서는, 이거, 이동 불가 명중. 예, 이거 등록. 예. 오늘 운이 좋았네요. 하나 했고, 11짜리는 아마 비쌀 겁니다. 살려고 해도. 39다이 하네요. 아, 이거 사야 되나? 아, 이건 좀 구매하겠습니다. 11짜리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네.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예, 돈 아껴야죠. 돈 아껴 써야 됩니다. 아, 11짜리 만들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거 몇 번을 갈아 부셔야 돼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도, 파워 스트라이커, 하이드 이런 것도 또 팔리. 네. 아,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좀 볼게요. 하이드가, 하이드도 10분밖에 안 하네. 이건, 데몬 펠즈는 12다이아 하네요. 암살 비기 데몬 펠즈. 아, 그래도, 데몬 펠즈 11. 예. 데몬 펠즈가 좀 몇 개 있나? 11. 예, 일단 두 개만 올려놓을게요. 또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이건 얼마지? 얘는 11일에 누가 올려놨네요? 자, 메디테이션은 11. 다음 메디테이션이고, 메디테이션 어스 스파이크. 어스 스파이크는 얼마지? 아, 이것도 11이네요. 누가 11에 해놨네. 아, 나도 11에 올려놔야겠다. 어스 스파이크. 11. 지금 좀 팔아야 되는데, 물건, 팔 물건들이 제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참, 이게 1.6만이네요. 이거 1.7만 돼야 되잖아요. 이거 조각 모으기 힘듭니다. 3층, 4층 제가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3층, 4층 해가지고, 빨리 이거 미궁의 증표 모을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잠깐 분해 좀 들어가가지고요. 필요한 거 분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자리도 강화하는 게 맞나? 8자리를 한번 강화해볼까요? 8자리는 그냥 강화해가지고, 잘 되면은, 예, 축복 강화, 9 만들어서 축복 강화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8자리 이렇게 넣고, 뭐 성공하는 게 거의 없겠죠? 8자리 그냥 1회 강화해서 9 되면은 그때 축복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9 되면 이때 축복 1회 강화해서 떠라! 아휴. 10 하나 떴다. 이거는 진짜 손해죠. 네, 이건 정말 손해입니다. 이 10 하나 뜬 거는 그냥 주문서 값만 날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10짜리 요거 뭐, 상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만든 10이 17 다이아네요. 아, 팔리지도 않는데 이거. 그래도 16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렸고요. 120만 불가사님, 120만원 초대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120만원 아마 1스테이지도 못 넘길거예요. 그냥 가면 바로 죽기 때문에 너나 안 너나 똑같아 놓으니까 이렇게 받지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열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더라, 그 상자를. 그 상자 궁금해서 지금 상급 월드 마스터, 잠깐만, 이게 던전 마스터 인장 요게 나오잖아요. 15개까지 모았습니다. 15개. 15개 중에 1%가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 15개 한번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월드마스터 15개. 15개 두 개 다 열어보겠습니다. 모두 열기! 모두 열기! 뭐가 나왔을까? 3짜리 떴을까요? 1% 확률이라 3짜리가 뜰지 모르겠습니다. 만지면 흑형님이 들어오셨네요. 와, 흑형님이, 네, 자, 지금 들어왔고요. 와,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게 120만, 130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자, 2웨이브. 지금 목표가 5웨이브입니다. 5웨이브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저는 3웨이브까지는 제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그걸 안 걸어놨구나. 설정해서 네, 15m 하면 되나 여기는? 네, 15m. 네. 일단 여기까지는 예. 2웨이브까지는 야무지게 끝냈고요. 네,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두둑에 맞을 위험이 있어서. 네. 지금 3웨이브까지 보니까 다 저랑 저보다 강하신 분들이라 희망님이 170 이상이실 거고요. 저보다 20만이나 높으시니까 20만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예 차이죠. 네. 지금 3웨이브도 예, 클리어가 되고 있고요. 퓨가 3D로 네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3D로 이거 보면은 재밌긴 한데 이 방향 감각을 좀 잃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요. 팬들도 심심할 때 이렇게 가끔씩 돌려보시죠. 네. 아이고 흑형님 죽으신 거 보니까 흑형님은 지금 130만 정도 수준 나오겠네요. 130만. 네. 130만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150만에 요 정도 버티니까요. 저 정도로 즉사하는 거 보면은 130만 정도 수준? 네. 제가 4웨이브까지는 좀 어찌 버티는 것 같은데요. 자, 저도 5웨이브는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4웨이브에 이 정도 빠지면은, 예. 그리고 가방에서, 맞아. 이거야. 이거 심했다. 1짜리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1짜리 나왔고요. 와, 2짜리. 그래도 이게, 던전 마스터는 2짜리가 좀 나왔는데, 이거 도감 작업하면서 할 수 없지 않나? 아, 할 수 있구나. 아, 다행이다. 이거 3개가 다 채워진 게, 221. 오유 좋다. 등록. 와, 다행이다. 등록. 와, 좋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피해 5%. 이것도 등록. 완료했고요. 와, 지금 체력 막 깎이고 있네요. 네. 일단 이거부터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와, 스킬 데미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까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요 정도만 더 쳐놓으면 되는데요. 2짜리를 만들어야 되네. 이거 2짜리, 제 능력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너무 아파. 끌고 와가지고 좀 때려야 되겠는데요. 왜 자꾸 저로 가는 거야? 이상하네. 이거 데리고 와서 때려야 되는데. 네. 저도 좀 데미지를 줘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좀 끌고 와서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네. 또 힐을 한번 해주셨나? 힐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네.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지금 오웨이브 보스를 같이 치고 있는데요. 와, 2분 남았는데 얘 파멜의 오시스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와 등발로 근데 얘는 공격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쪼들게 만들라고. 와, 한쪽 팔이 이게 로봇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 지금 요거 볼 때가 아니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 무감 쪽에 가가지고. 예, 월드마스터, 빛나는 축복의 결정제. 아, 그쵸. 이게 문제입니다. 빛나는 축복. 와. 이 빛나는 축복을 하려면 축복의 조각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축복의 결정체가 많이 나올까요? 네, 이렇게 열고 또 이것도 열고요. 네, 열었습니다. 축복의 결정체가 27개. 이 도전조차 못하네요. 아, 이거 그럼 일단 거래소 가서, 네, 기왕 하는 거 또 방송이잖아요. 방송인데 그냥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해도 좀 그러니까 요거 좀 재료 사가지고 축복의 결정체 만들어서, 네, 어디갔어 결정체. 예. 예, 결정체. 오, 399다이아나에 아이씨 비싸다. 400다이아 벌기 힘든데. 예, 그래도 예 방송이니까, 네, 여기서 아이 기본이죠. 소모품에서 맥스. 네, 제작. 어우, 돈도 많이 나고 조각도 많이 나면 스킬 대성공 했고요. 어? 이거 설정을 무제한으로 해야 되나 봅니다. 네, 여기서. 네, 빨리 잡아야죠. 32초 남았네요. 네, 빨리 잡고. 어? 아저씨 멀었나? 아, 됐다 됐다. 통과했다. 아, 이제 6웨이브네요. 6웨이브에 이거 뭐야. 아, 파멸의 카라타.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와, 이거 힘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되나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아, 어? 오! 힐로 채워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이게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 아, 언니님도 못 버티시네요. 희망님. 하고 희망이 혼자 남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힘들 것 같네요. 네, 애들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여기에 제한 커트라인이 있던데, 그것도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자, 축복, 그렇죠. 축복 만들었죠. 지금 축복 만들었으니까 빨리 열어야죠. 네, 열기. 아, 죽었네. 아이, 죽었다. 요거 열어가지고, 요거 도감 만들 수 있게 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거까지 끼워넣는 걸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아, 지금 마법속이 아니라, 아, 도감에서 뭐 재료가 그것만 있으면 되나? 2 만들고 3 만들고 2 만들고. 어, 다른 거 필요 없네요. 네, 에, 빛나는 축복의 결정체만, 네,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예, 50개만 맞춰주면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원래 월드마스터 인장이나 이거는 사실, 예,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손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예,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 까가지고 나오면 그때 해야 됩니다. 사실. 어,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오이브 완료하고요. 네, 마을 갔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탈퇴하고요. 보상, 예, 오페남에서 보상 받고, 오웨이브 보상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웨이브 보상도 열고, 얘도 축복의 결정체도, 네, 예, 모두 열고요. 축복의 결정체 뭐가 나왔나? 얼마나 나왔나? 50개 만들어지나? 아, 97개.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 만들 수 있네요. 네. 아, 제작해가지고, 재료 들어가서, 도감해서, 예, 던전 마스터 인장 2가 있으면 되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던전 마스터 인장 113이고 던전 마스터 인장 2 던전 마스터 인장 2는 있어봤자 지금 뭔가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지금 월드 마스터 인장 2를 만들어야 되네요. 월드 마스터 인장 2. 네. 제작에 들어가서 재료에서 도감 월드 마스터 인장 2. 예, 요거 만들어야 됩니다. 어우, 자. 이게 제작 결과가 20%야 또 20%야 이게 20%자 20% 아, 그 과감하게 도전해야 돼요 그쵸? 네 20% 하나 둘 셋. 아 실패했다 아 실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작으로 하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제작으로 안 됩니다 던전 마스터 아 맞아 아, 제가 지금 또 있습니다. 상급 월드 마스터랑 던전 마스터, 이게 뭐야, 인장 상자가 있네요. 잠깐만, 상급은 뭐가, 확률이 얼마나 높지? 상급은 30, 45, 24, 1. 30, 45, 24, 1. 30. 아, 상급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아, 네, 상급 또다 열고요. 일반, 예, 다 열었습니다. 아, 이거 참. 얼마나 나온 거지? 111222111111. 아, 예, 요 정도 나왔네요. 3짜리는 결국 안 나왔고요. 예, 도감해서 채워놓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치맥타 피해 감소 등록 완료했고요. 그리고, 스킬 데미지 감소. 마법방어? 요거 좋다. 마법방어. 월드마스터 인장 2, 월드마스터 인장 2. 야, 마법방어 15. 아, 나머지는 없나? 나머지는 되는 게 지금 없네요. 그러면 일단 되는 것부터 다 등록을 시켜놓겠습니다. 이것도 등록 다 해놔야죠. 나중에 또 인장 나오면 그때 또다 뒤에 거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네. 이것도, 아이고, 등록. 네, 1자리가 조금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2자리가 너무 안 나와서 아쉬운데요. 네. 이거 1 등록. 1 등록. 아, 이거 만들어서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상자 나올 때마다 그냥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있네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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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아유, 할게 많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먼데요. 네, 열심히 해가지고, 현재 지금 151만까지 찍었습니다. 아, A게임 TV였고요. 계속 성장하는 부분 열심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